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아, 오늘은 요 앞에 요 귀염둥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제가 맞는 기초를 만들 거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맞는 기초 화장품입니다. 지금까지 쭉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해보면 성분 기준으로 하는 착한 화장품과 화장품 다이어트였잖아요. 이 두 가지 외에 제가 중하게 여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하는 대로. 우리 피부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죠. 내 뾰루지와 내 트러블과 저도 그 지난주에 밤을 일주일 내내 샜더니만 좁쌀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좁쌀들이 다 나와 함께하는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을 아껴주고 대화를 해줘야 돼요. 무슨 소리냐? 한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여기는 A라는 병에다가 쌀을 몇 알 넣고 B라는 병에 쌀을 또 똑같이 넣어서 똑같은 환경에 넣고 A한테는 막 쌍 C, A, B, C 뭐 이렇게 하고 B한테는 쌀들아 잘 있었니?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거라. 아니 내가 줄 건 없지만 오늘도 행복해, 사랑해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인가? 아무튼 며칠 지나가지고 봤을 때 곰팡이들이 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한테는 이제 하얗고 뽀얀 곰팡이들이 예쁘게 피어있고 얘는 거의 이제 쓰레기통에 필만한 그런 곰팡이들이 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힘이 사실은 우리 살아있는 생물들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피부의 트러블들은 사실 나와 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저는 늘 얘기를 하거든요. 저 자신에게 저는 사실 20대에 비해서 지금이 가장 예쁘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50대, 60대가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를 보고 너 괜찮아. 좁쌀아 곧 들어갈 거야. 트러블아 조금만 기다려.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진짜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피부를 좋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뇌의 활동을 작용하는 언어가 귀 청각을 통해서 뇌에 작용하는 그런 역할과 효능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뷰티 루틴이나 또는 생활 그리고 화장품에 너무 의존한다거나 또는 누구의 말, 미디어에 너무 의존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나 마인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내 피부는 좋아질 거고 내 뾰루지들은 트러블은 사라질 거고 내 피부는 건강해질 거야 라는 말을 매일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착한 화장품으로 아주 심플하게 스킨케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너무 길죠? 길었죠? 뭐냐? 오늘은 맞는 기초인데 이거 방송에서 제가 했던 거거든요. 뭐냐면 이런 물 같은 애 얘가 또 등장하는데 가려. 너무 등장했어. 물 같은 애예요. 근데 이 물 같은 애와 오일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우리 피부에 필요한 보습과 필요한 뭐 항산화, 미백, 진정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맞는 기초 뭐가 다르냐, 왜 만드냐. 바로 요런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얘는 50만원인가? 60만원짜리. 보시면 이렇게 층이 생기죠. 노란색, 핑크색. 얘도 보이진 않지만 약간 층이 있고 알갱이들이 살아있어요. 이건 바로 이제 유화되기 전에 이렇게 몇십만원짜리를 저는 단돈 몇만원에 섞어서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싱싱하게. 얘 두 개를 섞어가지고 기초 화장품 하나 만들면 그냥 그것만 쓰면 된다는 거. 요거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공병에다가, 이 물 같은 애를 넣고, 그 다음에 오일을 떨어뜨리면 되는데 지성인 경우는 뭐 한두 방울에서 두세 방울, 복합성 중성이다 싶으면 한 다섯 방울, 난 너무 건성이다 그러면 열 방울, 열다섯 방울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기 피부 타입에 맞도록.
요건이 있죠, 이 아이들의. 그러니까 얘는 발효예요. 뭐, 제가 뽑았던 사이닉인데, 발효 성분은 각질 제거와 그다음 브라이트닝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아시나마이드 미백 성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뭐 보습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오일은 사실 자연 대지의 기운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분과 그리고 뭐 항산화, 고보습, 탄력 이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고 100% 천연 오일이 제일 좋아요. 그러나 또 천연 오일에 나는 트러블이 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럴 경우에는 약간 친수성 오일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만드는 오일인데 이런 친수성 오일 꼭 얘네들로 안 하셔도 되지만 천연 오일이 한 중간 정도나 중간 이하로 함량이 적고 대신에 보습 성분이라든지 탄력 성분 있죠. 뭐 얘는 이제 실크 성분인데 실크 단백질인데 뭐 다른 데는 펩타이드라든지 뭐 아데노신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애들의 물에 잘 녹는 친수성 오일을 섞으시면 됩니다. 오일에 너무 잘 작용한다 그러면 요런 애. 그리고 오일을 사용하면 막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은 물의 함량을 물 같은 애 함량을 높이시면 돼요. 이렇게 기초 케어를 했다 그럼 요 오일을 또 어떻게 사용하냐면 클렌징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클렌징 제가 이제 뽑았던 애가 있죠. 시드물 아미노 클렌저인데 얘는 이제 젤인데 이렇게 거품이 씻으면은 물에 닿아서 거품이 나는 애예요. 여기에다가 천연 오일을 떨어뜨리시면 돼요. 그러면 오일 폼 클렌저가 되겠죠. 오일이 들어가 뭐가 좋냐면 일단 첫 번째는 딱 붙어 있는 애들, 그러니까 뭐 무기자차라든지 파데 또는 립틴트 이런 애들을 기름 대 기름으로 약간 잘 떼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클렌징이 좀 용이하겠죠? 두 번째, 피부 결을 살려준다. 이것도 방송에서 해서 왜 50배 현미경인가? 그걸로 결도 보여드렸는데 이 피부 결이 이렇게 가로세로 결이 있어요. 이 가로세로 결이 살아있다는 얘기 뭐냐? 각질층에 수분 함량이 많은 피부다. 그 얘기입니다. 오일을 넣은 폼세안을 하게 되면 각질층에 수분이나 오일 성분이 함유가 되게 됐죠. 매일매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부가 건조하지 않은 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피부 결을 건강하게 하는 세안법으로는 얘와 얘를 섞는 방법 이렇게 너무 심플하죠. 이것만 하면 특별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만능 기초 만능 클렌저 두 가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있죠? 말하는 대로 나는 피부가 건강해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고 내 피부한테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거울을 보고 나 혼자 있을 때 하면 돼요. 안 창피하겠죠? 자, 저나 클라처럼 천연오일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천연오일이 좋은 피부는 이렇게 만능오일 만드시면 되는데 만능기초 만드시면 되는데요. 오일을 왜 써야 되냐? 일단 우리 피부는 물이 아니라 오일과 더 친합니다. 왜 가죽도 보면은 물이 닿으면 애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오일로 닦아주면 반질반질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는 오일이라는 아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일을 타고 수분이 쑥 피부로 들어가게 하는 게 보습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천연오일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전 피부 타입은 먼저 물 같은 애로 착착착 각질 제거와 피부 진정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맞는 기초를 축축축축 뿌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 건조하다 그러면 얘를 추가로 더 뿌려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거나 아니면 왜 피지가 없는데 눈가, 입, 그 다음에 목 여기는 오일을 추가로 더 발라주시면 됩니다. 부분 포인트만 이렇게 하면 세 단계로 스킨케어는 끝. 가을 환절기 겨울 스킨케어는 끝입니다. 자, 그런데 천연오일이 저는 안 맞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 보습 방법은 레이어링. 레이어링이에요. 착한 애들로 레이어링. 먼저 속건조 없으신 분들은 얘로만, 그러니까 꼭 얘만 받으시진 않아도 되는데 착한 애로 뽑은 토너나 물 같은 애를 받으시면 돼요. 얘를 레이어링을 3번에서 4번, 5번 이런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눌러서 흡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시면 되고, 속건조가 있는 지성, 뭐 여드름, 민감 이런 분들은 얘를 일단 한 번 딱 발랐다. 그 다음에는 만능 기초 혹은 친수성 오일을 이런 애를 눈가, 입가, 목에 바르거나 또는 보습제를 레이어링 하시는 거예요. 쭉 바른 다음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흡수되도록. 왜 겨울에 두꺼운 5리터 잠바 하나 입는 것보다 내복 한 두 개 입고 얇은 옷 입고 구스 입는 게 더 따뜻한 것처럼 약간 이렇게 수분 보습제를 얇게 레이어링 해주시면 이 피부가 필요한 피부 속 수분 흡수와 피부 겉에는 수분 증발 차단 역할을 하는 오일이나 친수성 오일이나 보습제에 있는 일부 수분막 형성 성분들이 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보습을 위한 스킨케어 방법 3단계 피부 타입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렸어요. 자, 스킨케어의 진정한 1단계는 클렌징 단계입니다. 클렌징은 각질 제거와 메이크업 리무빙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클렌징도 가능하면 1회. 각질 제거는 가능하지 마라 라는 게 바로 이제 저의 뷰티 철학인데, 필요하다면 각질 제거도 해야겠죠. 각질이 특별히 많다거나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신체의 변화로 각질이 엄청나게 부각됐을 때는 필요하긴 합니다. 데일리 각질 제거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폼 클렌징을 하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라는 거, 그리고 발효 화장품, 발효 성분의 물 같은 애들로 화장솜에 적셔서 데일리로 가볍게 각질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 제거에는 저는 한 뭐 30%, 60%, 100% 이렇게 보는데 30%로 하는 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일리 뭐 폼 클렌징이나 오일 클렌저를 뭐 브러쉬 같은 도구로 하는 거, 그리고 60%짜리가 가벼운 필링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화학적 각질 제거와 물리적 각질 제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물리적 각질 제거는 때밀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때를 민다거나 문질러서 떼어내는 방법인데, 요즘에는 스크럽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문질르면 이렇게 때처럼 나오는, 말하자면 성분과 피부 겉에 각질이 섞여서 때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필링 젤 타입을 활용하면 물리적 각질 제거지만 그나마 안정적이다. 왜 안에 알갱이들이 들어있는 스크럽, 뭐 설탕 같은 유형의 그런 각질 제거는 오히려 한 80, 90% 각질 제거 될 수 있지만,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알갱이들이 울퉁불퉁하다든가 이 각이 고르지 못하든가 그 각 고르지 못한 면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시원한 각질 제거 말고 저는 좀 덜 벗겨지는 각질 제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링젤을 사용하시고, 도구로 추천하는 거는 뭐 요런 애, 브러시나 뭐 해면이나 요런 애로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사용해서 각질하면 이렇게 약간 이제 때처럼 나오는 요런 애들이 생겨요. 요런 정도의 각질 제거. 그리고 화학적 각질 제거는 말하자면 이제 아하바학을 사용하는 건데, 사실 병원에서 하는 게 요런 거죠. 병원에서는 시원하게 거의 뭐 90% 100%까지 시원하게 만족할 만한 정도로 각질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위험하다. 피부가 얇아질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각질을 제거해서 28일이라는 각질 제거 주기를 오히려 흐트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고 각질 제거제 화장품 자체를 매일 사용하거나 이틀에 한 번 사용하거나 농도가 높은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화학적인 방법은. 그러나 약간 천연 유래의 성분으로 저자극 화학 방법과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각질 제거는 오케이. 이런 경우는 한 7, 80% 제거가 되는데, 이런 제품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해라. 클라리소닉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좀 각질을 좀 심하게 만들어진 각질 생성을 좀 막아준다, 제거해준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아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했네. 그 다음엔 요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가 많이 생기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턱 아래 부분. 여기가 제일 문제잖아요. 여기,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폼 클렌징이나 오일 클렌징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오일 클렌징이나 워터 클렌징을 묻혀요. 묻혀서 면봉에 묻혀서 걷어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많이 닦여져요. 물론 아주 원하는 시원한 막 80% 90% 닦이진 않지만 데일리로 또는 이틀에 한번 하기에는 굉장히 자극이 적은 방법. 그러니까 요 정도 데일리 케어를 하는 각질 제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안전한 각질 제거 방법 알려드렸어요. 아, 오늘은 제가 좀 잔망을 떨었나요? 약간 스킨케어 방법들, 착한 화장품으로 뽑은 애들 가지고 스킨케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조금 재미를 주려고 노력은 해보았습니다. 잔망을 떨었다면 죄송하고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스킨케어 방법의 핵심은 많이 안 발라도 된다. 꼭 필요한 보습제만 발라라. 그 보습제를 차라리 같은 걸로 몇 번을 두세 번 레이어링해라. 그리고 순서가 오일인 아이가 앞에 먼저 와서 그 다음에 뒤에 보습제를 바르는 게 낫다. 그리고 마스크팩이라든지 이런 시트팩은 토너 바른 다음에 하고 그 이후에 보습제를 발라라. 이렇게 순서의 포인트와 바르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좀 꿀조합과 꿀팁과 저의 뷰티 철학을 버무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한번 사용해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대박인 아이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대박인 아이템 준비해서 또 디렉터 파이, 딥하게 파는 디렉터 파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밤.